이쪽 포스터는 비가 내린 젖은 거리 위에 반사된 두 명의 실루엣이 보여요. 네. 근데 저 신기한 게 저도 몰랐거든요. 그림자가 한 남자가 서 있는데 그림자는 사람 두 명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우산을 쓰고 있는데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뭘까? 참 비밀스럽죠. 공연을 보러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 약간 풀어내고 싶은데요. 저 추리를 해서. 근데 정말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도 많고 여자분들은 또 제 마음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매력 있어요. 이 작품이 저희 작품이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걸 저한테 대본을 주신 네. 컴퍼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이 작품을 한국 초연이거든요. 저는 네. 원래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건데 내게 이 랜과 라이나로서 처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만큼 하면서도 이렇게 너무 애정이 가고 맞습니다. 약간 좀 부담되시겠다. 근데 이게 진짜 미국의 유명 극작가 리차드 그린버그 작품인 예.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 이제 두 분이 함께 올리는 이 무대가 초연이에요. 처음으로 네. 한국에서 선을 보이게 되는 건데 네. 2003년에 무려 토니상을 받은 연극이에요. 네. 오. 되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 들으시면 아실 만한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누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줄리아 로버츠님, 콜린 퍼스님, 제임스 맥어보이님,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 제가 좋아하는 배우. 와. 네. 그들이 다 이 3일간의 비를 네, 연극을 올렸던 아 그럼 한국의 브래들리 쿠퍼가 되는 건가요 우리 윤박 씨? 저는 맥어보이가 되는 건가요? 맥어보이가 되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네. 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네. 한국 배우들 중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초연이니까 그러네요. 제 앞발인 먼저 하고서요. 아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 와 3일간의 비 아니 근데 왜 제목이 3일간의 비예요? 전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 만석이 오만석 연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인생은 네. 순간의 선택들로 이루어진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그쵸. 진행된다는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건데 그 3일 동안에 그 어떤 사람들의 선택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네. 우리 평생 안에 있는 모든 선택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게 선택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걸 먹을까